네, 3시 12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은 상승폭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0.2%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요. 711선 코스피는 0.49%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기 직전에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 그리고 마감에 산다 종목 전해드릴게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짝꿍을 잃고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네. 급하게 팀장님을 감사합니다. 섭외를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여유롭게 네. 마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쉽게 시장 힘이 살살 좀 잃어가는 듯한 모양새긴 한데 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OX 종목은요. 제넥신입니다. 오늘 폭발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죠. 모처럼 정말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거래량 수반한 급등이 나와줬고 자궁경부암 임상 이상이라는 키워드가 붙여졌습니다. 긍정적인 건 알겠는데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제약바이오 대처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OX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의 의견은요? OX 나뉘어졌어요.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내가 이미 사면은 이 OX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뉴스가 나온 다음에 언제 팔아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후대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수급 상황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수급 면에서도 조금은 불리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나온 소식은 자궁경부암 DNA 백신으로 개발 중인 제넥신의 후보 물질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 MSD의 키트루다를 지금 병용 조합해가지고 임상 이상에서 지금 치료율이 조금 35%대 정도로 확인이 됐다라는 것으로 지금 주가가 오늘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1세대 과거 암 시장 치료를 보면 1세대가 이제 화학항암제였고 2세대가 표적항암, 이제 3세대 면역항암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키트루다는 이미 암환자 시장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이 표적항암제는 이 내성 자체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정상세포 자체에다가 면역력을 키워주는 면역항암제가 현재 시장에서는 절실한 상황이고요. 지금 제넥신이 타깃하고 있는 자궁경부암단에서는 이미 국내에서는 승인받은 병용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키트루다 그리고 아바스틴 병용요법이고요. 이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식약처에다가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업계 이제 전문가 분들은 이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기가 조금은 무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이유들은 이제 과거 대조군을 대상으로 데이터가 조금 많이 적은 부분들이 좀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궁경부암 시장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조금 투자 어떤 크기 자체가 시장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시장 안에서 자궁경부암이 과거 여성암 1위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정부에서 이 예방접종 정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주기적인 어떤 암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점들 그리고 예방 백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거의 다 알고 있는 가다실 해당 부분이 국내에서 예방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다면 예방 백신 시장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김태성 팀장님은 제넥신에 대해서 그래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뉴스에 팔아라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제넥신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기준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했었던 것은 반도체 IT와 전기 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는 이 미국의 큰 이벤트, 그러니까 지표를 앞두고 그동안에 강했었던 섹터, 대표적인 반도체 IT 혹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소외를 좀 강하게 받았던 종목분들 혹은 섹터 기준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좀 맞췄거든요. 시총상위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조금은 더 많이 조정이 깊었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지금 반등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뭐 CPI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기술주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러한 좋은 뉴스가 붙어주는 종목군들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는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 보도라든지 혹은 뭐 그러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술력을 좀 입증을 받을 수 있는 뉴스이기에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한번 가져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넥신의 의견이 조금 OX로 나뉘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성향껏 잘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 현대일렉트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관련 주들이 좋아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은 호실적 전망까지 더해줬고요. 우상향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OX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는 우상향 이어질 것 같다. 현대일렉트릭의 가장 큰 강점은 돈을 잘 번다 이겁니까? 돈을 잘 버는데 네. 어디서 잘 버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원화로 벌어들이느냐 아니면 해외에서 달러. 외화로 달러로 이제 벌어들이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해외 매출 비중에서 가장 크게 또 차지하고 있는 쪽이 북미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이 경제방송을 또 시청하신 분들 아침부터 가장 많이 들어봤을 종목 중에 하나가 한화솔루션일 것 같아요. 맞아요. 한화솔루션이 왜 오늘 강했죠? 북미 시장에 공장을 증설한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제조업 기업들 IRA 법안 때문에 미국 쪽에, 북미 쪽에 이제 공장의 증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 1, 2평 공장 증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만 평 그리고 수조 원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대형 공장들이 지금 증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뭐 신재생 에너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한화솔루션도 그렇고 CS윈드도 그렇고 또 제조업 기준으로 본다면 자동차 쪽도 그렇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변압기라든지 송전탑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일렉트릭 4분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가의 위치를 놓고 보자면 여기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겁은 좀 납니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 현재의 수급은 충분히 다시 한번 고점을 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 혹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도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5로 일치가 됐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까지 실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었는데도 조금씩 야금야금 계속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더해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두 분의 의견도 같이 보시죠. 흑자 선언 기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흑자 전환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좀 기간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근데 뭐 시장에서는 기존의 미국 조지아 공장의 어떤 공장 가동률도 늘어날 거고 지금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네. 한 30% 정도가 되는데 금방 한 70%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본 결과 지금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SKI 테크놀로지를 뭔가 대세적으로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영업적자도 뭐 1분기, 2분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전체적인 매출도 늘어났고 또 분리막 쪽에서도 생산 능력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50% 정도 증가를 했지만 분리막 수급이 기존에는 계속 타이트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고 중국과의 어떤 가격 경쟁력에서도 조금 밀려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흑자 전환 시점은 조금 뒤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란 키워드는 있지만 그게 지금 당장이기보다는 예상보다 좀 늦어질 수 있기에 그래서 X의견을 주셨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감에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는요. 피팅과 밸브.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종합상사는 변모 중이니까 종합상사겠네요. 네. 그렇죠?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인지요. 두 분이 오늘 마감에 사는 종목은 DK락과 삼성물산인데 DK락 그리고 조선기자재들의 경우에는 그 태조이방원 열풍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DK락, 그러니까 피팅과 밸브 하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이제 편견이 뭐냐면 아 조선주하고 굉장히 밀접하다. 맞아요. 뭐 조선주가 가면 피팅 기업도 갑니다. 그런데 디케락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보다는 인프라 투자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해 4분기 연말에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섹터가 어디였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인프라 관련주들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진성TEC 혹은 DY파워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국 공장 증설이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각국에서 또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저는 추세가 다시 한번 살아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해당 섹터가 계속해서 뭐 고공행진을 했다면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디케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북미, 유럽, 뭐 어떤 나라든지 지금 에너지 쪽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요. 올해 아마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지금 이 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디케락 저는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뭐 디케락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종가 혹은 내일 시초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늘은 이미 종가가 좀 지났기 때문에 뭐 내일 시초로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한번 손절가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14,0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 그리고 10,000원 각각의 목표가 손절가고요. 이번에는 종합상사에서 변모 중인 삼성물산이에요. 네. 제가 옛날에 이제 삼성물산에 대해서 공부할 때 도대체 이 회사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 뭐 그렇죠. 건설주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아니면 뭐 삼성의 지배 구독주라고 네.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했는데 네. 삼성물산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저는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 포커스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그거 외에도 이제 투자 사업을 네.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투자를 어디에다 하는지 보니까 네. 신재생에다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물산이요? 네. 리튬, 니켈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고 태양광 프로젝트에도 이제 손을 뻗쳐가지고 뭐 과거의 어떤 물산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좀 관심을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미중 갈등이 블록화를 불러왔고요. 기존에 이제 글로벌 분업화들이 모두 지금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교역량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사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환경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기존의 뭐 석탄이라든지 철강, 화학, 에너지만 가지고는 미래를 좀 장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국내 어떤 주요 상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종합상사들이 최근에 신사업 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키워드는 친환경입니다. 주로 이제 수소의 밸류체인 단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광물과 소재 사업까지 신성장 사업의 어떤 발굴에 집중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한 일조로 카타르 초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핵심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8천억 원입니다. 지금 국내의 어떤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이고요. 국내 건설사가 외국에서 수주한 태양광 발전소 수주 액으로도 역대 최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본업이죠. 상사 쪽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리두기 해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패션이라든지 식음료 쪽에서도 계속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삼성물산의 투자 포인트라고 하자면 앞으로 3개년 동안의 주주 환원 정책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관계사의 배당 수익을 한 60에서 70% 정도를 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익 레벨이 많이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환원 주주 환원 정책에 조금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11만 1,000원 그리고 목표가 14만 5,000원 손절가 10만 7,000원입니다. 네, 삼성물산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만기일이기도 하고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변동이 커지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부합권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370.14포인트, 코스닥은 710.53포인트 지나가면서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 좀 하락이 깊은 종목
대목이 보이네요. 바로 GKL인데요. 리오프닝 수혜주로 카지노주들의 열풍 속에 GKL도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줬고 좀 약간의 고가권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오늘은 7% 넘는 음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그것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일정의 차액 실현 구간에 빠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건지 김태성 팀장님, GKL의 하락 오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만약 해당 섹터 내에서 GKL만 조정의 폭이 깊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개별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를 놓고 보면 11월부터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차익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이제 또 거기에 불을 지핀 단기 비자 또 입국 금지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좀 겹쳐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게서는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일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GKR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었던 기업입니다. 뭐 GKL뿐만이 아니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에서는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몇 번이나 이제 강조를 좀 드렸지만 시간과 시기 문제일 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중국인들도 혹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여행을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가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제 포트에 한번 담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대신에 오늘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매수를 하자라기보다는 지금부터 아마 조금 며칠 더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한번 다시 담아보자라는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와 달리 센트럴모텍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와 연관이 되면서 텍사스 공장 투자 소식이 더해진 건데요. 센트럴모텍의 주가 급등, 기성아 대표님은 체크하셨습니까? 네,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약 15% 정도 상승률이거든요. 지금 테슬라 쪽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죠. 텍사스 공장에 약 9,600억 원 규모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들 명신산업이라든지 센트럴모텍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센트럴모텍의 제품 보시면 이제 알루미늄 암이죠. 이거를 테슬라가 쓰는 이유를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차량 경량화의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라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법으로는 핫스탬핑도 있고 센트럴모텍이 가지고 있는 뭐 알루미늄 암도 있는 건데 좀 시장을 좀 더 거시적으로 크게 보자면 지금 테슬라가 이미 쓰고 있는 핫스탬핑 공법을 활용할 수 있는 명신산업 쪽을 더 대안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센트럴모텍과 함께 대안주 관심주로 명신산업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양시 시장은요, 미 증시 상승과 미국에서 금리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은 빨간불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속 상승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은 있고 여기에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확인하고 투자하려는 움직임 속에 관망 심리가 짙었어요. 현재 구간에서는 양시장 모두 강보합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동쇼과 함께하셨습니다.